남양주 시립박물관 앞입니다. 안내 표지판 옆쪽으로 주차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박물관 건물이 보이고요. 장애인 주차시설 옆으로 야외 전시장이 있습니다. 무인석과 문인석, 석등을 비롯해서 여러 성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남양주 시립박물관은 경의중앙선 팔당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철을 이용해서도 방문하기 좋습니다. 건너편에 팔당역 입구 간판이 살짝 보이네요. 멋진 박물관 건물입니다.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두 2층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에 1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실감 영상실이 있고 2층에는 기획 전시실이 있는데요. 2층 옥상 외부 공간에는 문화 휴나루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1층의 상설 전시실부터 다녀보겠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양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여러 전시물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차근차근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공립 박물관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행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박물관 관람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가 눈길을 끕니다. 이제 기획 전시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획 전시실은 특정 기간에만 특정 주제로 전시되는 공간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별서, 풍류와 아취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양으로 이어지는 남양주의 옛사람들처럼 자연을 벗하며 풍류와 아취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전시실을 운영 중입니다. 2층 옥상 외부 공간에는 문화휴나루라는 별실이 운영 중입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입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주변에 책이 진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본 외부 풍경입니다. 외부에는 캠핑 테이블과 작은 산책 공간도 제공됩니다.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실감 영상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남양주의 옛 자연 풍경을 소재로 만들어진 멋진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면 스크린에 3D 느낌이 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 시립박물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